스포츠브랜드 아레나와 함께합니다. 아레나 MSL 개막전 32강전 A조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펜드 챔피언 이해주동 선수.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왕좌를 타락하기 위해서 지금 왕위에 도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해주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개막전 경기 전전 오늘입니다. 오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레나 MSL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입니다. 자, 우리 대각 건너편에는 바로 김태경 선수가 있고요. 자, 과연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좀 더 편한 길로 가는 승자전으로 가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요? 예, 과연 김태경 선수가 2승으로 광속으로 10m를 가장 먼저 갈 수 있을지요? 네.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을 힘입어 이재동 선수가 16강의 광속으로 갈 수 있을지? 뭐 쉽사리 빨리 갈 것 같진 않아요. 없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가 예. 예전에 그 블루스톰에서 펼쳤었던 경기도 쉽사리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 오델로는 테란과 저그전은 9경기나 있었습니다만 저그와 프로토스는 안 나왔거든요. 그 매체는 없었거든요. 네. 자, 일단 프로브가 나가면서 파일럿 하나를 소환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치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요? 뭔가 좀 지어지기에? 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약간 좀 예, 넥서스를 방해하는 듯한 위치 같긴 한데 예, 김태경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이 경기 일단 그 오델로에서는 다른 종족전이 많이 나왔었고 프로리그에서 쓴 맵인데 예, 저그 대 프로토스전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양 선수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예, 그래서 언어적인 좀 독특한 운영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조지 명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그전 최근에 이제 한상봉 선수에게도 지고 막 이러니까 이 김태경 선수의 저그전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도 받는다. 예. 하지만 아유, 예. 예, 최대한 조금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그렇죠. 예,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조지 명식에서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의 결과물을 어떤 것을 들고 왔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먼저 투 프로브 정찰이었어요. 네. 투 프로브 정찰. 예. 예. 상대방의 빌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자 예, 초반에 자원을 약간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예, 프로브 정찰을 다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 예. 정신가 보네요.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 해처리가 파악되자마자 두 번째 프로브는 그냥 바로 본진에 회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대 빌드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캐내기에서 오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 지역 앞마당 쪽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빠른 스포닝을 했을 때 저그닝이 달려오면은. 굉장히 이제 수비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예. 거고, 일단은 이재동 선수 더블에 맞춰서 앞마당 먹고 바로 그 센터 쪽에 있는 확장 기지까지 해체를 그렇죠. 연속해서 폈죠. 세 개. 예. 예. 일단 스타팅 먼저. 포인트가 대각선이고 대각선 형태로 지금 걸려 있고 뭐 가로나 세로 지역 이렇게 좀 상대방이 공발업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그런 공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배짱 좋게 이재동 선수가 두 번째 온전한 멀티 미네랄만 있는 멀티도 아니고 온전한 멀티에 그냥 해처리를 과감하게 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게이트에 먼저 이어서 캐논을 소환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저번에는 대각선 지역을 거쳐서 지금 중앙 지역을 거쳐서 대각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 프로보 일단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부담이 있어요. 위쪽으로도 지금 넓고 아래쪽에 있는 중립건물도 지금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 오델로는 이제 예. 앞마당에 본진하고 가까워서 본진에서 일하고 있던 프로브까지 땡겨서 앞마당까지 붙여서 뭐 승리하는 데는 용이할지 모르겠으나 입구가 넓다라는 거 예. 진입로가 넓다라는 거 포토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중립건물이 깨졌고요. 저글링들이 파고드는데 캐롤의 삭을 다 짰습니다.
살짝. 예. 그런데 저 정도 저글링으로 완전히 돌파를 시도하기 우리가 부담이 예. 예. 있는 상황이었죠. 질럿도 이미 하나 나왔고 예, 질럿과 그렇죠. 프로브로 부비면서 막으면은 저 정도 숫자의 저글링은 발업이 된 게 아니라면 막기가 쉽기 때문에 예. 예, 이재동 선수가 중립 건물 두드리면서 압박을 한번 하긴 했지만 예.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캐스 아직 질럿 하나만 뽑아내고 빠르게 아웃을 예. 그렇죠. 다음 공격적으로 예, 일단 스타게이트 먼저 올리면서 커세어로 상대방의 오버로드 견제하고 체제도 보고 뭐 이런 플레이 김태경 선수가 일단 대저그전 정석화 시킨 그렇죠. 플레이인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아들 먼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보해체 상태. 이게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최근에 한상봉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커세어와 로보틱스를 두 개 지으면서 커세어 로보틱스 게다가 이제 평소도 커세어 로보틱스 하면 커세어 스타게이트 하나랑 로보틱스를 자 저것을 밑에서 밑으로 밑으로 쳐. 요거 그냥 그대로 희생하면서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네 하지만은 아들이냐 지금 내려오시다. 타이밍에 이 정도 그 게이트웨이가 하나 늘어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잡았어요. 봤어도 네. 이 정도만 봐도 예 아마 지금 커세어 쓸 생각은 아닌 네. 것 같네라는 예,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커세어 예. 로보틱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 거죠. 최근까지 커세어 로보틱스를 예. 뭐 김태용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커세어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커세어 리버를 중심으로 한 저그전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태용 선수 아예 스타게이트를 배제하고 공업 돌리면서 그렇죠. 공발업 질러 타이밍을 좀 빨리 갖겠다라는 빨리. 생각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 예, 공발업 질럿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이테크런을 빨리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죠. 예, 지상 쪽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일단 아둔 이후에 템플러 아카이브가 바로 올라간 것을 예. 봤을 때는 일단 다크로 흔들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예, 이제 템플러 보유하고 사이언스톤 개발하고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질럿으로 압박을 넣을 생각이었다면 게이트웨이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지상군의 옵션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고 있고 다크러가 추가 확장이라든가 혹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이 움직일 때 그 지상 병력을 맞상대하러 적의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조금 나오면 분명히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두다크. 예, 그래서 다크 템플러로 들어가서 이제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그 다크 템플러를 수비